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입니다. 사랑하는 순천향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부디 수해로부터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즘의 위기를 차분하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쉽게 되었지만 아직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조치로 이번 학위 수여식은 취소가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결코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학문적 성취의 무게와 가치를 줄어들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정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해서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뜻인데요. 우리 순천향은 최근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까지 축적된 역량들도 하나하나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눔 교육을 실천하는 앙트레프레너 유니버시티의 비전 아래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고 2020 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선정받는 등 교육사업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등 산학협력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구지원사업인 BK사업 예비선정에서 전국의 지역사립대 중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서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덤으로 또 많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학업에 정진해온 여러분들은 물론이시고 대학과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 또 대학을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여러 동문님과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법인의 든든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순천향을 떠나서 새로운 모험가로서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힘찬 출발에 기대와 박수를 보내며 세 가지 정도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편리함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란 책에서 미래에는 같은 계급의 사람들만 그 계급끼리 동일한 교육을 받아서 인간의 불만과 욕망이 없는 회색빛 세상을 아주 행복한 세상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풍자했습니다. 이 책은 1932년에 출간되어서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가끔 우리 스스로 인간성에 대한 정의를 곱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이 야만인이라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야만적인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시대와 환경 변화에서도 순천향인으로서 각양각색 고유의 개성의 빛을 발해서 진정한 멋진 신세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첫 발을 내딛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분야별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될 것이고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환경 요인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K-방역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오히려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을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면할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쌓일수록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행을 절대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자이셨던 고 향설 소석조 박사께서는 인생의 후반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후반에 젊은 시절부터 꿈꿔오셨던 의과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입학식 당일날 아직 공사도 마쳐지지 않았고 주변 환경은 황량하고 또 열악했지만 향설 박사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78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했던 순천향 의과대학은 오늘날 대학생이 만 명 이상 되는 순천향 대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세계 영향력 평가 중에서 건강과 복지 부문에서 국내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70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목표와 용기를 잊지 마시고 자신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은 순천향과의 이별이 아닌 동문으로서의 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보다 높은 곳으로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한 멋진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천향의 모든 가족과 동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